그러면 성범죄 피해자도 어쨌든 마약을 투약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에 왜 그렇죠. 뉴스에서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이 꽤나 많이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클럽에서 술에 뭔가를 타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클럽이란 데는 혹시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도 뭐 헬스클럽, 뭐 세이클럽 많이 다녔죠. 세이클럽 채팅 모르세요? 아, 몰라요. 아, 모르지만. 네. 근데 요새 이제 클럽을 직접 이제 가기보다는 이제 사건에서 이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클럽에서 마약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고 맞아요. 이제 이분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하나의 어떤 그런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이게 거부감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제 투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강남의 뭐 클럽에는요 마약이랑 술이랑 세트로 판대요. 무슨 MDMA 세트, 필로퍼 그렇죠. 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로 판다고 하니 클럽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그런 피해자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친구들이랑 유흥을 즐길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속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약물 강간이다 라고 하면 보통 클럽에서 이 낯선 남자가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와서 술을 건네죠. 근데 그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들이 기억을 잃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약물 강간이라 불리는 게 보통 이런 케이스거든요. 네, 물공이 이제 GHB라는 성분인데 네. 그게 체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거의 몇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피해자가 이미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그 몸에 성분이 안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자주 오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약물을 이용한 강간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준강간, 준강제 추행에 해당하고요. 준강간죄에 해당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약물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약물을 이용한 강간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이 체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얼른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본인의 소변이나 모발 같은 것들을 확보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현장에 얼른 경찰을 출동하게 해서 본인이 사용했던 술잔이나 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검증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먹고 본인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방 밖을 막 배회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 증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CCTV도 빨리 보존해주세요. CCTV 빨리 확보해주세요 라고 경찰한테 얘기하셔서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나? 그리고 웨이터가 들고 올 때 술 옆에 뭔가 다른 약물로 보이는 뭐가 같이 오진 않았나? 라는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범죄 피해자이지만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왔다는 거를 입증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맞아요. 아니면 내 모발이나 내 수면에서 마약이 나도 내가 마치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구대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혹여나 마약 성분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이게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마약이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클럽에서 GHB가 이제 범행의 수단으로 많이 이제 쓰이는 마약인데 클럽 내에서 요즘에 이제 케타민과 MDMA라는 두 가지 종류가 보통 이제 많이 유통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약물이 투약을 하게 되면 스킨십 욕구를 일으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걸 투약하면 성범죄의 어떤 한 수단으로 오용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런 약물들의 필로폰까지 섞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정말로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범죄 피해자도 어쨌든 마약을 투약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반드시 뭐 처벌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 사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 이호 변호사님이 말씀해준 것과 저희 마약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피해자가 물론 성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원래부터 이제 마약을 투약을 하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도 자발적으로 마약류를 투약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투약으로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자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무고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이 속아서 먹은 거라면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지 않겠지만 투약을 자발적으로 했는데 무고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투약으로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뭔가 술에 뭐를 타서 내가 마약을
처음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술을 건넨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술을 건넨 사람은 마약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역시 마약류 관리관련 위반으로 사용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가해자나 피해자 부분이나 다 쟁점은 이겁니다. 당시의 사안과 관련된 증거로는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 진술이 거의 사실 유일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라는 사람이 과거부터 마약류를 취급하고 투약했던 사람인가, 이게 쟁점인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이 피해자의 어떤 뭐 소변 모발을 검사했더니 그 사건 당일 외에 뭐 2, 3개월 전부터 계속 마약류 투약을 했고 그 양성으로 감정이 돼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당시에 그걸 속아서 먹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먹었다는 쪽에 심증이 형성될 것이고 이 사람을 성범죄하기 위해서 몰래 투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먹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이 사람은 마약을 하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약을 했는데 거짓말로 내가 마치 몰래 마약을 먹였다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소변과 모발 검사, 특히 모발 검사는 모근까지 채취를 해서 그거를 1cm나 2cm 단위로 분절해서 감정을 맡기는 시기추정 감정을 꼭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마약 사범이 아니라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마약류를 몰래 먹였다는 주장을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소변과 모발에 대한 시기추정 감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과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이 어쩌면 맞닿는 지점이죠. 약물 그렇죠. 강간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을 마약 사건, 마약 수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도 또 약물을 뭐 강제로 투여해서 강간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